기도 올립시다.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만대를 정하셨고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법을 세우시고 법을 이루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더 강하시니 예레미야 같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앞에 끌려 왔으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나이다. 종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보상해 주시고 면류관으로 씌워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탄이가 밀어붙여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왕국 건설을 이루시는 예수님,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가셨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다 예언하시고 보여주셨으니 성경대로 깨닫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적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수 있겠나이까? 야곱이 미약해서 천번 만번 쓰러져도 주님 대언 기도로 단번에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9장입니다. 왕국 건설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야곱의 집에 열두 지파에게 고통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심으로 7장 14절 같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이방 갈릴리가 영원하게 됩니다. 옛적은 주님 오시기 전 구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또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왜 멸시당하겠어요? 솔로몬 우상 범죄로 회개 안 하니 잘라버렸어요. 열 지파를. 그래서 사마리아 갈릴리가 이방이 된 것이에요. 마귀한테 붙였어요. 이방에 붙였어요. 그래서 멸시를 당했는데 후는 예수님 출생하고 나서 그 성경은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BC, AD. 후에는 해변 길가. 이 해변이 갈릴리 해변이에요. 또 요단강, 갈릴리 밑에 요단강이 있어요. 저편, 요단강 저쪽 편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은 이방 지경 열지파입니다. 900년 버렸는데 솔로몬 범죄로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인데 하나님이 이 아야를 통해서 열지파를 줘서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8월 15일 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이 됐어요. 야곱의 집에 축복이 반쪽이 났어요. 그 하나님은 다는 버릴 수 없고 이미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한 지파만 남겨둔다. 유다만 남겨뒀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형제인데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원수 없이 징조로 오실 때에 7장 같이 천의몸이 왔어요. 그때 30살에 큰 빛을 어디서 비추느냐 할때 갈릴리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약 900년 동안 흑암에 행했어요.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짐을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봤어요. 바울도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어요. 큰 빛.
그럼 이번에 재림 때도 큰 빛, 이사야 60장, 세일을 구하고 일어나라. 여기 9장 4절에도 기도원의 300명 봉합불 큰 빛입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 빛이 영원 구원의 빛이요. 육체는 이미 아담의 선악으로 썩었는데 창조 섭리가 그렇습니다. 물질 창조는 사람을 먼저 흙을 만들어 놓고 영혼은 나중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만약에 몸이 없는데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없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몸이 있어야 몸에 생기를 주지 몸이 없는데 생기가 어디가 삽니까? 그 창조 순서가 물질 세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물질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을 6일날 만드셨어요. 그 흙으로 빚어서 남자 여자를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됐어요. 이건 창조 섭리 원리가 그렇고 두 번째 창조는 신약의 예수님 창조는 반대요. 영혼을 만들어 놓고 이미 육이 있으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을 살려놓고 그 다음 썩을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종말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참 좋다겠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이사야 9장이 좋은 거예요. 첫째 창조는 무너지고 망하고 죽고 뱀이가 용이 되고 이 땅의 왕이 되고 그게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봅니다. 사람은 가까이.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하죠. 틀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또 많아. 그 히브리 10장 1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를 했어요. 믿음. 믿음 눈에 안 보여요. 새시대 안 보여요. 무궁시 안 보여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만들어 놓고 좋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 뒤에 다른 세계 있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안 되니 6일 동안 만드는 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담이 와서 새하늘 새 땅 만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썩을 몸을 변화시켜서 안 죽는 세계 천년시대가 보시기에 힘이 좋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예? 우리는 오늘만 보지 내일 안 보이죠. 내일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일 답을 떼봐야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그 성경을 깊이 보면요. 힘을 막 주는 힘이 막. 인간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믿음 줘서 깨닫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 그런 말미암는다 그랬죠. 연하가 고집부려도 지 고집들이 됐어요. 끌려와서 전도했지. 그러면 여기 1절에서 3절이 왕국 건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방 갈릴리다. 그래서 마태사당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30살에. 그 앞에 세리와니가 길을 예비했어요. 지금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사자가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외면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주워 먹고 꿀 따먹고 전도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 우리 중앙재단 구의사 감춰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일하셔. 이걸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출생은 왜 서른 살에 복음을 이방에 하느냐? 이사야 9장 때문에. 알았어요? 성경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태 26장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 저 사람은 자기에게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후회했어요. 가룟유다 불쌍해서. 저것이 나를 팔고 자살해 죽을 건데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 지금도 가룟유다 계세요. 구의사 반대하고 발로 차고 욕하는 사람은 가룟유다 동생이야. 응? 다윗의 왕국이 대적이 처갓집이요, 처갓집. 사울이가 왕이지만 버림당하고 귀신도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 차고 설치는 거예요. 못 잡아요. 율법이 아무리
커도 갈릴리 예수를 못 잡아요. 왜요?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고,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고, 복음으로 와서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누가 손대요? 잡아 죽여도 부활해요. 성경대로 가요. 성경대로. 지금도 우리가 욕을 먹고 버림받지만은 성경이 그래 잠시 버렸다가 너를 큰 궁휼로 모은다. 이사 몇 장쯤 있어요? 그렇지. 54장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중학교 14지. 몇 장요? 54장 7절이야. 잠시 버려. 싫은 시기니까. 힘이 없어서 도와주면 아니고, 힘이 있어도 안 도와줘. 왜 성경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지렁이요. 지렁이가 돼야 타작기 되지. 타작기가 대부분 될수 없어요. 지렁이 거쳐서 되기 때문에. 지렁이요? 내가 지금 지렁이요? 아니요? 대답을 못하네. 지렁이 같지. 그렇다고 땅속에 파고 들어가지 말고. 지렁이 같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땅속에 들어갔다, 이게. 그게 이사 49장의 전통에 감춰놨다. 그럼 갈릴리 빛이 비쳤는데, 마태부터 유다서까지는 무슨 빛이요? 갈릴리 빛이요. 천국 복음이요. 그 베드로가 열쇠 받고 뭘 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몇장몇 절? 1장 9절. 베드로 전서. 그럼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진다. 그랬죠? 그렇게 은혜 시대는 육체가 썩어야 되지. 육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줄줄이 쭉쭉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에 간 거야.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1차 부활에 일어나라 하면요. 아벨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순교자들. 목베인 받은 사람들. 바울도 일어나고. 자, 이방 갈릴리. 우리는 동방 땅끝. 애굽 땅 중앙재단. 5대강국 때 세운 재단. 이 성경은 길입니다. 누구의 길이냐? 택한 종들 가는 길이요. 예수도 이 땅을 종으로 봤지요? 내 택한 사람을 버렸겠지요? 몇장몇 절? 42장? 1절. 예수가 종으로 왔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이 성경대로 이루라는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여기 9장에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춰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빛을 안 받아요. 왜요? 흑암에 빠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요셉 아들이었다, 헛소리하고 앉았어요. 오늘 기도교도 세일을 보고 이단이다. 그럽니다. 세일도 모르면서 세일을 이단이라 켜요. 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자, 이방에 큰 빛이 비쳤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자, 갈릴리가 이제 나라가 됩니다. 예수는 천국이요.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로 왔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 창성이 뭐요? 크게 된다. 번창하게 된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천국은 즐거운 곳이요. 예? 천국은 괴로움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마음의 천국에. 그 여러분이 마음의 죄가 있어도, 뿌리는 박혀도, 지은 죄는 예수가 다 짊어지고 갔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야. 죄를 지어도 주님이 안 봐요. 내가 죄를 없앴으니까 볼 수가 없어. 내가 십자가 죽었는데 니 때문에 니죄 짓다고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데. 예? 유월절 양인데.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인데.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죄 문제를 몰라가지고 작년에 지은 죄가 사해졌는지 모르겠다. 또 회개한다. 하나님, 작년에 사과 따먹었는데 회개됐습니까? 물어본다. 성경 몰라가지고. 저기, 어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에서요. 테레비야.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세상에 실어서 산에 가서 10년도 20년 사는데, 어제는 무인도에 가더라고요. 그 PD가 가서 찍었는데, 할아버지가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어요. 염소 50마리 사는데, 그 PD가 물어봤어요. 젊을 때뭐 하셨어요?
나 20대 배 탔어. 어선 탔다고 어선. 그래서 배 타다가 그만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태풍이 불었다.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이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죄진 거 없어요. 내 막걸리 선원만 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한 이틀이 지나니까 태풍이 잔잔했는데 비가 물어봤어요. 선장님, 예수 믿고 교회 나가요? 아니? 근데 아까 하나님 찾아서요. 이 사람은 급하면 찾는 거야. 그래. 주님이 얼음 강을 건너가는데 얼음이 숨쉬다 따당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몰라 그랬죠. 급하면요. 지 아버지 찾지 안 찾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얼마나 계시록 11장 15절에 응?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되요. 창성케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중생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크진 않아도 조금 있어요. 즐거워. 중생 안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예? 생활도 다르고 성신의 사람이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미는 멍에와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도 멍에가 있어요. 선악과 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있어요. 그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 막대기를 꺾으시되 그 마음의 멍에는 예수가 대신 졌고 우리 육체의 죽음 멍에는 이 기도원의 빛같이 두 번째 빛이 비춰져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1절, 3절은 영혼 구원, 4절부터는 육체 구원. 그 빛이 두번 비춰요. 여기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 막대기를 꺾으시되 이거는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요. 원죄 때문에 북방이 내려와요. 미디안 군대들이. 여기 미디안의 나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나라는 기도원 군대가 북방을 치는 역사요. 두 번째 역사요. 그 갈릴리 빛은 마음의 어둠을 쫓아주고 영혼 구원이고 예, 기도원 군대 300명은 봉화포를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북진해서 북방을 치는 거예요. 이게 동방 역사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핀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산란치리니 전쟁이죠. 사람들 겁을 먹어요. 김정은이가 10월 12일 날 도발한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왜? 북한의 엘리트 지도자는 다 월남 탈북하고, 탈북, 떠나가고, 응? 자, 경제는 없고, 돈은 없고, 응?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신이 돌아가면요, 싸락하면 쏘는 거요, 전쟁이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때린다. 너희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걸 전법을 바꿨다 해요, 미국에서. 응?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럼 여기 빛이 두번 비쳐요. 갈릴리 십자가 빛, 예수의 빛과 기도원 상병명의 봉화불 두 번이죠?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4절, 5절, 미디안, 뭐, 기도원 군대 알 필요 뭐 있냐? 아니에요. 사사기 7장에 있어요. 예? 사사기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방에 붙였어요. 7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 기도원을 불러서요. 기도나, 내말 들어. 북방 칠 군대를 모집해. 3만 2천 명. 너무 많어. 집에 가서는 가고. 강구해. 그 4분위 각하고 만 명만 남았어요. 그 만 명을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 오른쪽에 세우고, 손을 땅에 짚고, 개같이 먹는 사람은 왼쪽에 세워. 그래서 300명만 남았어. 300명. 3만 2천 명 중에 300명. 예? 우리는
22억 중에 14만 4천 명 군대를 검열해요. 자,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을 치려면 군대를 검열해요. 근데 진노 병기로 메대 사람이 와서 바벨론을 친다는 거죠. 그 고레스 역사거든요. 그 바벨이 누구냐? 14장에 북방 군대다 했어요. 스탈린 군대다. 그 스탈이 죽어서 무덤에 쫓겨나서요. 그게 아침 아들 계명성이 떨어졌거든요. 계시록 8장 9장 별이 떨어졌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천사가 타락해 마귀됐다 거슬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은 눈이요. 갈릴리 눈만 가졌지 그 외에 눈이 없어요. 예? 그 성경을 전부 갖다 붙이니까 안 맞아요. 여기 한 아기는요, 갈릴리 빛으로 예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언제 났느냐? 다니엘 9장에 69일에 났다. 69일에 기름 부으려고 오셨다. 그래 30살에 세례 받았다. 그래 33살에 십자가 이겼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문장이요, 예언이 아니잖아요. 역사잖아요. 아들을 줄 것이다 아니고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바 되었다. 2700년 전에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아들 어디 줬습니까? 아들 없는데요. 야, 내 아들이 대신 가서 이사야가 내 아들이야. 어? 이사야가 내 아들이라고. 내 종이라고. 그래 그 집에서 이사야 죄를 사했지. 그래 이사 몸에서 아들이 둘이 태어나. 그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림 때 가서 다시 연할 때 알게 됐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정치, 예수님이 정권, 나라를 세우라서요.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렇죠? 그럼 35장에 아름다운 새 시대, 이사 11장에 세계 통일 정치, 이세 집에 산 싹이 난다. 싹은 인자 예수. 그 다음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일곱 영으로 변화체가 된다. 예수가 만민의 기호다 그 말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 기묘라면요 아주 신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기묘. 오묘하다. 신비하고 오묘하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모사라. 위대한 선생. 그래서 사사기 13장 18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요? 만우하지요? 밭에 일하는데 천사가 와서 만우아야 너그 집에 아들을 하나 준다. 이름을 삼손이 하는데 머리카락 자르지 마. 포도주 먹지 마. 사사로 쓸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묘지 예수란 말이요. 예수가 그 집에 찾아갔다 이 말이요. 기묘다. 위대한 선생이다 이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 요한복음 1장은 독생자 하나님을 번역해야 돼.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 신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이게. 그렇게 성신을 받아야 성경이 풀려요. 안 믿어도 성경을 풀어야 돼요.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돼요. 그 성경의 비밀이 풀려야 돼요. 읽으면 벌써 깨달아. 아, 이건 이런 뜻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 다섯 번, 이름이 다섯 개거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누구 이름이요? 우리 예수님 이름이 다섯 가지다. 그렇게 예수님 아니면요, 이 성경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지구촌에 예수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허감이에요. 자, 하나님 빛이 있으라 궁창했죠? 빛이 있는데 어둠도 있었어요. 어둠의 주관자는 뱀마귀요. 그 예수님이 빛인데 창조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갈릴리 빛이 왔는데 예수밖에 어둠이야. 그러면 성경도 모르겠다.
세상도 봐도 모르겠다. 나 자신 봐도 모르겠다. 마음은 답답하다. 죄가 뭔지도 모르겠다. 속죄도 모르겠다. 종말도 모르겠다. 새일도 모르겠다. 동방역사 구의사 모르겠다. 어둠이요. 어둠. 어둠은 안 보이는 게 어둠이요.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 온다고 700년 후에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구약 사람은 성경 들고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복 주세요. 솔로몬 성전에 가긴 가요. 소문 났으니까. 그게 예수도 없지, 성신도 없지, 예? 마귀가 점령했으니까 마귀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 오전에는 성전 갔다 오후에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 요즘 마귀가 오전에는 집에 붙들겠다가 오후에만 교회 보내. 그런 집사도 있어. 왜 오전에는 마귀가 같이 말라 한다니까. 이 사람아, 그럼 당신 마귀 종이야? 아이고, 어떡할 수가 없어요. 나도 꼼짝 못해요. 마귀가 시키면 해야 된다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르쳐주다가 마귀가 서는 사람이요. 야, 예수 가서 입 맞추고 돈 받았으니까 넘겨줘라. 그래서 예수를 아무 상관없는 제자 유다가 예수를 장로에게 넘겨줬어요. 대제사장에게 율법에게 넘겨주고 저는 자살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지구 땅에 사는데 사명이 두 개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냐, 용이 쓰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걸 편을 가를 때에 하나님이 갈라놨어요. 이스마엘아, 너는 용새끼야. 이사가, 너는 예수 편이야. 에서야, 너는 용의 편이야. 야곱은 예수 편이다. 갈라놨어요. 갈라놨어요. 스룹바벨과 바벨이 갈라졌어요. 그게 사상이 반대쪽 사람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럼 7절에 예수님이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왔는데 이름이 다섯 가지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예수의 정치, 평강. 예수가 평강을 말했죠. 미가서 몇 장 있어요? 5장이죠. 5장 5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어요. 예수는 영원해요. 영원한 예수. 끝이 없어. 무궁세계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여기 다시 나왔죠. 아, 솔로몬, 다윗 뭐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왜 하필 다윗이냐. 사울왕을 버리고 두 번째 다윗의 기름 붓는데 다윗이가 대표요. 왕국의 대표요.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세 사람 있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같은 편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표, 할례가 예수요. 다윗은 왕국의 대표, 다윗이가 예수요. 아브라함 집 할례가 예수라니까요. 그럼 손으로 하는 할례는 구약이고 손으로 안 하는 할례겠죠? 골로새 몇 장이요? 2장 11절에. 손으로 하는 할례가 예수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 그 우리 교회는 구약 다윗왕이 싸우던 싸움을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19장 성가에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래서 일곱 절을 바꾸면은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 나라. 천년 동안 다윗에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요. 망고 불변의 나라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우리 구의사 재단은요, 기도원의 300명은요 변치 않아요. 이미 정해놓고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그 서가 사장 뭐요? 순금무대는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일곱 용 보내면 안 될 게 뭐요? 뭐 11장의 가지에 뿌리의 가지가 일곱 용 와서 열매가 되는데. 예? 그래 뒤에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자, 내가 다윗 왕국 세우는 데는 그게 예수 왕국인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하는데 누가 막아요? 37장 가면 아수르 군대가 송장돼요. 여호와 열심으로 하는. 62장에 왕권을 주는 것도 열심으로 한다. 찬송도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43장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인간을 덤벼들어요. 여러분, 이 세일교단요, 예표의 종은 끝났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붙어있거든요. 한 5천명이. 한 100개 교회가. 예표가 끝났는데, 스가랴 3장 8절 한절 몰라가지고, 여호수아야, 너와 너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종순을 하게 하리라. 종순이 6장 12절에 자기 곳을 떠다는 학계 스가랴의 수르바벨 성전이, 순회전 성전이, 수르바벨. 그래서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 그랬죠? 다리 왕 2년 구의사의 지대를 낳았다. 응? 학계 2장 18절에 이전을 초기해봐라. 오늘부터 복준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지대를 낳았다. 다시 지대 낳았다. 복준다. 그래서 뒤집어 풀 때 스룹바벨에게 내가 도장을 맡겨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신다 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 일점도 변치 않는다.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했어요? 무슨 산에서? 팔복산에서 몇 장 몇 절? 마태 몇 장 몇 절? 5장 17절. 아리 알되면 또 잊어먹었네. 응? 마태 5장 17절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를 피한 게 아니고 완전하려 왔다. 응?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 일정도 변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간 거지. 십자가, 성경의 십자가 지나고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느냐. 이유를 말, 이유.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안 믿고 세상을 믿느냐. 응? 교만함으로. 교만.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죠. 막에 들리면요. 내가 최고야. 옆에 사람 무시해버려. 성신하면요. 자기를 무시하고 남을 높여. 9절에,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야곱이지요. 열두 지파.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요. 예, 열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인데 선지를 보내 호세아 보내고 아모스 보내고 요엘도 보내고 그다음 유다 나라에 사람을 많이 보냈는데 선지를 죽여요. 믿지 않고 쫓아내고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뭐를 하나님 말씀 보내시 말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반대쪽에서 막이 들려가지고 헛소리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하나님 우리 때리면 우리는 따로 살아. 응?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딴 데가 산다니까.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하도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살게요. 그게 바벨탑이요. 창세기 11장에. 방주 타고 나와서 홍수 안 온다 했는데 바벨탑을 쌓아 노아 후손들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 느신이 아람이거든요. 중공. 느신의 부지깽이를 들어서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래, 7장에 아람, 에브라임 내려갔죠. 그겁니다.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세계에 퍼졌는데, 하나님 몽둥이를 들어서, 아람 몽둥이, 여기 블레셋 몽둥이, 그 블레셋은 남쪽에 자본주의를 갖추고 느신 아람은 북쪽을 갖추는데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예? 어떤 이스라엘?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이 이사야 9장 안 믿는 사람 삼켜버린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은요 천국 보면 은혜 끝나고요 지금 진노날이요. 나팔 불고 지금 3대 화가 오고 있어요. 그게 화가 났는데 교인들은 화를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교회야. 사랑의 교회야. 아니야. 이제 진노의 교회야. 진노가 교회더라. 예? 자, 이사야 10장에 아수르 진노 막대기지요. 예레미야 1장에 끓는 감화가 쏟아지지요. 북방 환란. 에스겔서의 북방 폭풍이 벌어지요. 모든 선지서는 심판과 셋이래요. 교회 심판과 셋이더라고요.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이 지금 화났어요. 그래서 나팔 불어요. 나팔 7개. 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뭔데? 불금 막 칼들고 나왔다. 그래서 모소카에부터 모소카와서부터 칼을 썼다. 그 1917년 10월 17일 혁명이 났다. 마귀 혁명. 에덴 동산에 뱀이 혁명했다. 그래서 아담이 잡혀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오셨다. 예수 오셨다. 뭐 하려고? 용자 물렸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겼다. 두 번. 아담은 단번에 져버렸는데 예수는 이겼다. 단번에. 그래서 아담이 두 사람인데 땅에 아담은 죽었고 하늘에서 온 아담은 이겼고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 땅에 안 속했다. 나는 최다 아담에 안 속했다. 나는 두째 아담이다. 나는 아버지가 내 집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 있을 곳 예비하면 데리러 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자고는 아버지가 올 수가 없다. 내가 참포도 나무다. 내가 너에게 선택을 줬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택했다. 15장 14절에 그랬죠. 우리도 선택받고 왔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 말씀이 이렇게 밝아져요. 구석구석에 말씀이 다 나타나서 짝이 맞고. 예? 이사의 집에는 이사는 죄가 없어졌어요. 입을 찢으니까 죄가 싹 날아갔어요. 그 몸에서 자식이 나면은 죄가 없어져요. 그리고 큰아들도 죄가 없어졌어요. 서가를 가시면 죄가 없다는 서가를 몇 장이요? 3장에 죄를 죄해버렸다. 하나 용서했다. 그래서 왕권이요. 그 다음에 두 자들은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죄까지 지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체가 되고, 마일 산하스바스의 사명이 노락이 속하다. 아수르가 온다. 그걸 외치는 것이 순회 사명자들. 그 건설 줬어요. 북방 잡으라고. 그게 초막절날이에요. 자, 13절은요. 하나님 백성, 우리 열두 지파가 교회가, 필요상 교회가, 왜 WCC 갱행시 자느냐? 영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안 찾아. 다른 주인, 이방신을 따라가, 이방신. 이것이 1948년도 WCG 창설 때에 기독교 이방종교 스탈린 다 손잡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루 사이 초막절 머리와 꼬리며 머리는 앞에죠. 꼬리는 뒤에죠.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교회 내용이요. 교회에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할 것 없이 끊어버려.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앞에 섰단 말이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렇게 앞뒤에서 교회를 죽인다. 숭불 먹여서. 이것이 51장 17절. 예루살렘이여, 분노의 잔을 마셨지. 이 말을 들으면 벗겨 줄게. 이 말. 안 들어. 아니, 우리 교회에 박사가 많은데 박사 말 들을게요. 박사? 박사가 세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 요절 말씀이 16절인데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지요. 앞에서 뒤에서 신방도 하고 그들로 미혹해 하니
아니, 인도자가 미혹자라는 거요. 이해가 됩니까? 장덕의 총회장이 미혹시킨다는 거요. KNCC 이영훈 회장이 미혹시킨다는 거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선지들은 다 글선지요. 이사야만 참선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는 참선지지 예레미야 외에는 참선지가 한 명도 없어요. 예레미야 5장 보니까요. 지금도 애굽 땅 중앙재단에 다시 연 스룹바벨만 참목자 3명이지 그 외에는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애굽 땅 중앙재단 사명이에요. 이제 19장 19절에 한 구원자인데 재림주 영접신 엘리야 사명입니다.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양떼들이죠. 자, 목사가 거짓을 하니 아멘 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도다. 아, 교회 구원받아 갔는데 왜 죽어서 시체가 나오느냐 이 말이요. 이게 어딘데? 표면적일 때가 솔로몬 성전 다 죽었어요. 멸망받았어요. 어디에? 바벨론 칼에. 세 차례, 세 차례. 예? 606년, 598년, 587년에 세 번 잡혀가서 바벨론에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바꿔서 금송아지로, 돈으로 이게 바벨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 지파는 390년 버렸고 유다는 70년, 그래서 430년 만에 회복이 스룹바벨 기국이요.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성전을 4년 3개월 짓고 이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 때보다 더 크다 영광이. 그게 학교 2장 9절이요. 응?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설만은 지 마음대로 말해, 지 마음대로. 성경도 모르면서. 응? 설만. 악을 행하며 마귀를 따라가요.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 입이 썩어요. 입이 안 썩으려면 찢어야 돼요. 6장에 이사 2까지 찢으면 되는데 하루도 안 하니까 안 찢어져. 이 예언을 읽을 때에 내 속에서 나이가 못 지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입에서 하루도 안 하지 나오지만요. 이거 못 기다리면요 화가 안 나와요. 다 됐는데 죄가 없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로 하나님 버린 거죠.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구멍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 말하면 예수님은 데리러 가요. 그 성신의 법으로 구원해 주고 정말의 육체 구원은 예언을 읽고 들어서 이 예언의 빛이 비쳤어요. 그렇게 우리 이 선악과 제 덩어리가 하루다. 왜? 나는 이걸 못 지키니까 이제 하루 죽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어요. 그럼 고쳐줄게. 그래서 초막절을 고쳐서 데려가는 구원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주시면서 너와 너의 백성들 이 말씀 지키고 오라 하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떡해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 지키지 못하는 법을 왜 주느냐 할 때요. 그 뒤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초막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죄 짓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허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다 하는 사람은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고 그 소리 안 나오면요.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우리 교회는 하루도 한 사람 모아요. 입에 화가 안 나오면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려요.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는 이 말씀 자체가 인이요. 이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입에서 화로다 이렇게 나. 화가 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새겨 말씀 새겨. 내가 천막길에 원죄를 뽑아줄게. 그래서 25장에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설만은요, 행동이 거만하고 방자해. 건방져. 죄인이. 설만해.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 건넜지요? 모세 보고 돌 던져요? 죽으려고 한장했지? 아니, 하나님의 종, 하나님 같은 모세를 따라오다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우리는 모세 안 따라간다. 애굽 간다고 돌아갔어요. 그게 짐승이요, 인간이요, 사람이요. 뭐요 도대체? 응? 짐승도 그러지는 못해. 짐승도 주인이 가면 따라가고. 응?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송아지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이사 1장에 말씀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기록한 대로 이루십니다. 예? 기록한 대로 기록되었으되 그게 이 본문을 다 먹어야 되지. 이 본문을 통과해야 구원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라, 들으라. 우리 그거 할 일이고, 고치는 것은 하루도 하면 고쳐주고 안 하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 이사야에서 읽어보니까 못 지키겠죠? 세일도 고하지 못하겠죠? 하는 척만 척하지. 그렇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만 주면 5개월에 나라가 하루에 나온다. 민중 순식간 나온다. 18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이 온다.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로 들고 때린다. 죽인다는 거예요. 대저 악행은 불태는 것 같으니 악을 없애야 돼요. 이게 언제냐? 아마겟돈 때. 아마겟돈 앞에서 사람 많이 죽어요. 의인도 죽어요. 악인도 죽어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요. 의인도 죽어요. 그런데 아마겟돈은 악인만 죽여요. 의인은 안 죽여. 그게 달라요. 응? 고 찔레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가시덤불 불타면 어떡해요? 불티만 나면 끝나는 불티. 인간은 다 불쌍해요. 한 줌에 죄가 되고 말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진노요 은혜요. 진노요. 이 땅이 소화되리니 이 땅 불타. 삼지손장 십자 공기 불대요. 사람이 햇도록 같이 굽혀 죽어요.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 무슨 백성? 하나님의 백성. 불탈 백성. 육체 사망.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이 죽을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요. 옆에 사람 잡아먹어요.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예? 얼마나 배고프면 자기 살을 뜯어먹어.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형제간인데 형제간에 싸워.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 귀신 들리면요 잡아먹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에가서에 남 3장 나와요. 여자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유다도 형제인데 형제가 왜 쳐요? 원수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진노의 날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욕하고 사랑을 못해요.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돼서 원수가. 그 손이 여전히 펴지니라. 자, 예수가 갈릴리 빛으로 왔는데 2000년 동안 비쳤어요. 그 다음 흑암이 덮였어요. 흑암을 뚫는 사람은 14만 4천 명 기도원 군대고 그 외에는 흑암에 끌려가는 거예요. 흑암에 끌려가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서로 잡아먹어. 원수가 됐어요. 예수 마음이 아니고 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0장은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의 문제인데 종말에 하나님의 작정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몽둥이가 아수르다. 유다는 아람 에브라임이다. 7장에서 했죠. 그런데 유다 원수는 아수르가 잡아간다. 8장 4절에. 이 이사에서 보면요. 이제 깊이를 다 봤어요. 너무 세밀하고 각 구절 구절마다 다 더가 잘 익었어요. 이 동방에서 큰 기계 부속품이 이 구절 구절 다 제자리에 들어가야 동방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영생시켜 함께 동거하게 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되렸고 기도원의 군대가 되었고 확실히 9장 4절에 예언했지만 아는 자가 아무도 없고 갈릴리 빛도 버리고 마귀 허감을 따라서 온 세계 교회가 허감에 깊이 빠졌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소련의 몽둥이를 들고 5개월에 항충들이 나와서 이마에 인이 없으면 모조리 잡아다 후삼면 던져서 심판한다고 하였었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3대 하나를 알고 하를 피하는 길이 다시언이니 다시언의 말씀을 다림질을 꼭 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